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앱솔레스 시프케이브 만만한 추후에다가 에디션을 달아서 팔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스타일은 아! 14억인데? 안 나올 것 같은데? 노자 가격이 5억인데? 어떡하냐?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림이 안 좋은데요. 에디셔널 수상한 큐브를 이용한다. 아, 그림이 별로 안 좋은데. 16억. 우리는 딱 이 느낌으로 만들 건데. 이게 16억. 그림이 나올지 난 잘 모르겠다.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하나만 만들어보고. 아, 이건 아니다 싶으면 하지 말고 만들어보자. 도전을 해봐. 일단은 그래도 배급 느낌 나게 5에 50이라든지 5에 54 느낌, 5에 6에 40 느낌 그 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6. 5에 54가 딱 4억 9천이네. 오케이, 이거 갑시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재료값 4억 9천에다가 망토 142, 152. 에디셔널을 공격력 아니면 럭 퍼센트 를 하나 구입해 줍니다. 5알로 하고 망토. 자, 저희는 일단은 8000대네. 못해도 최저가가. 욕심 낼만 하나요? 나올 수 있나? 이왕이면 에픽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9%에 1억 5천. 적셔보지 않을라나? 느낌이 안 좋은데. 자, 일단 이렇게 보고. 잠재가 혹시 럭럭럭 같은 거 18% 나오면 또 나쁘지 않아. 한번 찾아보자. 아, 인트를 검색했잖아. 12%. 이왕이면은 차라리 18%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2% 넘는 거 맞네요. 12%는 좀 밋밋할 것 같고, 할 거면은 이왕 할 거면은 15% 이상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난 4억 하겠지. 5억? 4억 5억이면 살 수 있을까? 있긴 하나 근데. 15%가 3억이네요.
야, 뭔. 공룡인가, 이거는? 두 줄이고. 두 줄? 와, 13억 달라고? 와. 둘이 같은 놈이네. 아, 15성이 달려있구나. 아, 이거 딱 봐도 만들어가지고 바로 올렸나보다. 13억 9천. 13억 9천. 이왕이면 에픽이 보기 좋긴 한데. 그쵸? 아렌 없네. 이거 아니면은 1억 5천이네. 근데 난 이게 땡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인장을 열어주고, 그럼 03이 붙었겠죠? 오! 와! 03 13의 능력이다. 야, 씨, 이건 시나리오였었는데. 아, 요새 운이 따라주는 건가. 귀고리 작은 뭐 선택작이죠. 주운 작 여러 개 있습니다. 아, 이게 돈이 많이 들어. 아, 9% 어떻게 띄우냐.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지? 돌리는데 얼마죠? 392,000원. 뭐 한 번에 엄청 많이 깨지네. 사실상 한 100번 안 된다고 해야지. 100번이면 얼마야? 500만원인가? 아, 진짜 5천만원인데? 아, 잠깐만요. 아, 이러면은 많이 들어가는구나. 아, 큰일 났네. 너무 섣불리 덤볐는데. 그냥 9% 띄어져 있는 거 살걸. 생각이 짧았고. 그러다가 18% 나오면은 또 이게 달라지겠지만. 아, 힘급으로 나왔다. 아, 참. 야, 이걸 팔고 새로 살까? 그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아, 뭔가 이거 돌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까 그 1.5를 그냥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맞는 것 같아. 500번을 100번을 돌린다고 치면은 5천만원인데.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힘포 시세가 더 괜찮긴 해. 2억 전이죠? 오늘 팔린 거지?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억 전. 그럼 팔어.
2억 전을 판다. 저는 뭐 이득 봤죠. 1억 4천 쓰고 스큐 좀 돌리고 이득을 보긴 했습니다. 다시 힘퍼로 럭퍼로 사자. 럭퍼로 사서 만들어보자. 그게 맞는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방금은 좀 운이 좋았지, 솔직히 말해서. 아씨, 공격력 13을 2억 주고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냥 공격력 10을 사는 게 낫지 않을라나? 아, 이게 120제로 만드는 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120제 돌리면은 큐브값 만들거든요. 120제 이하는 130부터 큐브값이 들었는데. 아, 보자. 아, 12%네. 12% 2점 도전은 좀 그렇지. 별로지. 앱소리도 안 팔릴 것 같은데. 차라리 9%의 공십이 난 것 같은데. 1.5를 사서. 야, 해볼까? 1.5 사가지고. 갑시다. 한번 해보자. 아, 2점 말고 1.5가 날 것 같은데. 03 때문에 굳이 5천까지 주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야, 살만하네. 일단 주은작을 먼저 할까요?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반값에 반값이구나. 아, 그러네. 장난 아니네. 30%작을 먼저 하자. 그게 낫겠다. 어차피 30%작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뭐 이거는 뭐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다 성공하는 게 맞는 정도지. 아, 그렇죠, 그렇죠. 아, 한 번은 실패해줘야지 매력이지. 오케이, 오케이. 아, 두 번 실패는 예약 없었는데. 자, 황금 망치를 사고. 100%가 3,000만 원. 이거는 300까지. 일단은, 아, 실패했네. 300을 돌리고. 어, 굿. 저도 15주년 별로 이벤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잃기만 하는 그 사람일 뿐이지. 아,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잘 발리네. 끝? 벌써?
얼마 썼지? 얼마 안 쓴 것 같은데? 한 6만 장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18,000 장밖에 안 썼는데? 이제 2만 장인데? 확실히 15포작 하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좀 덜 받긴 하네. 15포작이 하는 게 진짜 개고통이었다. 3만장이면 얼마지? 지금 2천원이니까 6천만원인데? 벌써 다 됐다.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저희는 이제 이걸 스타버스를 해야 되죠. 스타버스는 이제 이벤트 샵을 가서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긴가? 여기군요. 맞지요. 여기 아닙니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동 중입니다. 네, 이동 중입니다. 노바 왔습니다. 아, 기억이 나는군요. 여기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15성을 보는 거. 여기 벨싸움인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옆에서 10성을 하는군요. 4성을 띄워주고요. 7성 띄워주고. 상대방이 몇 성인지 볼 수 있네. 얼마에서 시작하는 거죠? 291. 혹시 별이 하나 올라가면 100만원인가요? 1000만원인가? 500만원에 하나에요. 그럼 얼마 썼는지 알아보기 편하겠네. 그럼 전 5,500 쓴 거네요. 500만원에 하나 아닌 것 같은데? 250이 하나 같은데? 281잖아. 별이 하나씩 올라가던데? 250이 하나 같은데?
아, 반값이라서 별도 두 반으로 할인. 원래 500인데. 아, 이해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현실상 지금 쓴 돈은 1억 5천의 반인 7,500이겠군요. 아, 왜 이렇게 성공을 안 하죠? 만남의 광장 1채널로 가보도. 아, 아무도 없잖아. 이 만남의 광장 아닙니까? 12성 간적 있겠죠? 아, 갔네. 벤턴 별로 욕심 없어요. 5천이면 2억 5천에 1억 2천 5백. 어, 벌써 그렇게 썼단 말이야? 차네 잡았네. 아, 이제 빨라질 것 같은데? 아이고! 그러면 86이면 아... 2억. 아이고. 아우, 너무 슬픈데. 2억 5천 썼죠? 14성 한 번도 못 가본 것 같은데.
진짜 슬프거든. 3억 쓴 거죠, 지금. 그죠? 어. 반이니까? 6억 중에 3억 쓴 거구나. 3.5?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니, 한 번에 올라가면 모르는 일이긴 한데, 아직. 네네. 4억 쟨데? 10억 임박인데? 어, 5억 임박인가? 그렇지. 하, 위험해. 아이고. 별은 거들. 14석은 만점인가?
주말이라 400개. 일요일 14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나. 오, 5000인데? 아, 너무 많이 쓴다. 이거 안 좋아해. 굉장히 안 좋아해. 14, 7억. 아, 7억 썼다고 벌써? 미치겠네. 아, 이거 돌아버리겠네. 아, 저도 맞추고 싶은데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14를 한 번을 못 간 것 같은데.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이번에 해볼 만하다. 세 번째 등장. 아이, 다 떨어졌네. 아, 근데 38인인데 너무 많이 썼다. 16, 17도 남아있는데 말이지. 너무 못 맞추네. 아니, 그... 아, 너무 빠르다. 못 맞추네. 400개면 10억이잖아.
아 너무 과자를 먹어야겠다. 얼마 쓴 거야? 10, 15, 16, 17. 8, 5천 썼어 벌써? 아, 왜 안 올라가? 10억 사는 거 오버 아니야? 미치겠네. 이거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10억 센다, 이제? 30% 할인 있으니까 사실상 13억 썼다고 봐야겠는데. 이벤트 없었으면. 근데 문제는 가지도 않았어 아직. 오마이갓. 아 10억 날려먹었다. 아 미치겠네. 이건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아 미치겠네. 여기 창조선의 각인데? 아, 돈 안 넘겼다, 아이씨.
아이템을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아이 진짜. 우리 단풍잎 떨어지는 데는 뭐 하는데 그니까. 네, 핑크빛 아키옵니다. 제 캐릭터 어딨나요? 아이고 아닌데. 뭐지 이 느낌? 아니었군요. 아 너무 많이 썼다. 와 미치겠네. 너무 많이 썼는데? 아니 38일인데 15. 아 가지도 못했는데 아직 그대로인데 15을 넘게 썼다. 그럼 계획이 없었는데.
아, 12억 썼다, 벌써. 후, 15성이 안 간다. 저주 먹었어. 이건 저주 먹었어. 바로 소드. 저주 먹었어. 내가 보기에 이 펜살릴은 저주 먹었어. 저주 받은 걸 없앤다. 저주를 푼다. 설마 바로 되는 거 아니야? 아, 보는데. 아, 괜히 했나? 돈 깨지던 거 보소. 500씩 깨진다. 원래 400이었던 거. 14억 동안 12성을, 아, 14성을 딱 3번 갔다, 3번 갔어. 진짜. 아, 너무한 거 아닌데, 이거 좀. 14억 쓸 때도. 14성을 딱 3번 갔다.
스타버스가 막 15억 썼어. 이 아이템은 18억 18억 좀 팔릴텐데. 너 잠깐만 너무 아프죠. 완창을 하고 야 아이템 가격은 스타버스 하나에 다 날려버렸네. 와, 그 외에는 다 손해야? 맞네. 15억, 15억. 스타포스 간만. 지금 15억이지만 아직 완성을 못했던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지.
18억 썼다. 이 아이템 가격 18억이지 먹힐텐데. 스타포스가 뭐 10억을 썼다 18억을 썼네. 근데 아직도 완성을 못했다는 거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지. 하, 다 만나오네. 아니 10억 쏠 동안 이렇게 14성을 한 번을 한 거냐? 야, 15성도 도전하지 못하고 있구나. 정확히 500만이 아닌가 봐요. 딱 200억 있었거든요. 좀 넘었는데. 20억. 12성인데 20억 썼지. 아, 너무 아까운데. 아, 아이템을 안 가져왔네. 아, 진짜.
아니 언제가 미치겠네. 아니 언제 17선가냐 도대체. 언제 14선가냐. 와 진짜. 아니 14선을 안가 미치겠네. 이거 완전 내 그 뭐지 앱스 숄더 할 때랑 똑같네 상황이. 아 그때도 돈 많이 잃었었는데 똑같아 상황이. 똑같아 그냥 안 올라가. 별이 안 올라가. 그때도 애플 숄더 할 때도 돈 많이 잃었었나? 그때 얼마 잃었지? 그래도 20억 넘게 날려먹은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14성이라는 벽이 왜 이렇게 높냐? 갈 생각을 하네 14선까지.
아, 저는 스타포스로 생돈 60억 돈 날려보았습니다. 뒤로 저는 스타포스를 안 한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 이후로 여러 번을 했지요. 성공할 때도 있었지만 아주 계략같이 개망할 때도 있었지만 야, 벌써 24억 썼다. 17성 올리는데? 14성을 딱 3번 가면서 24억을 썼지. 14성을 안 간다, 14성을. 아니 왜 14성을 안 가는 거야 도대체? 왜 14성을 안 가? 아, 이거 제 아이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 아이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난 만들어서 팔라 그랬지. 근데 스타포스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냥 계획이 없었어. 작도 잘 됐고 시나리오 좋았는데 스타포스가 망쳐버릴 줄 나도 몰랐지. 한 시간 돼가는 거 같은데. 벌써 어느덧 돈 25억짜리를 넘어갔고 아직 10을 썬 그 상태고 14성 좀 가보면 안되나? 14성을 안가죠. 그래야지 기회가 있지. 14성을 안가? 지금인가요? 고민했어.
아 진짜 너무하네. 도대체 얼마나 더 들어야 이게 27억 썼는데. 아 진짜. 아 내 17억보다 내 27억 쓰는 게 너무 많이 쓸 거 아니야. 아, 30억 손해보고 말자. 안 되겠다. 진짜 못 올리겠다. 와, 진짜 미치겠네. 아,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와, 안 돼, 안 돼. 그냥 30억 손해보고 때려치자. 아, 못 올려. 아니, 나 이거 5억 주고 샀는데 완전 다 해놨네.
아니 왜 내가 산 것보다 가격이 낮은 거 같아. 아니 5억 손해보고 말잖아. 그냥 팔아야 팔아. 아씨 뭔가 다 꺼버린다. 아씨 아씨 시나리오 다 짜놨는데 30억만 날려먹었다. 스타포스 넣지 말지. 그러면 또 다시 하겠지.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